청주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도쿄로 15 오, 시원한데? 아주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 일본 아사히 TV의 PD님이 우리 업체를 이제 찾아냈대. 비도 타겟 쓰는 데스케도 같이 써도 됐어. 이번에 이제 그 고압 세척기로 낙서를 누가 빨리 지우나 이제 그 시합인데. 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기왕 참가하면 이기려고 가는 거지 지려고 가지는 않습니다. 카츠 타메니 아노 니혼 니키마스.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조회수는 이렇게 690몇 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영상을 보신 거야. 정말 SNS는 안 하기로 말하면 일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기로 말하면 밤잠을 정말 설쳐가면서까지 또 해야 되는 게 SNS고 그런 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도 사실은 있죠. 왜냐면 나이가 있어서 많이 잘 못 따라가잖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진실된 소통을 한다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내 팬이 생기지 않을까. 대표님 이거 들고 어디 가세요? 바다 갔나 일본이요. 안 돼 안 돼. 30 개인 가격 한 게 30만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가면 통화는 안 됩니다. 개인이. 아 근데 이게 영어로 새로 방송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네. 오해줘도 돼. 아, 네. 오케이.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 진짜. 네. 사모님 뒷모습이 하이도라 같아요. 하이도라. 대표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땠어요? 유튜브? 조회수 10개, 30개 뭐 이랬었죠. 지금 구독자가 1490명? 이제 1500명 되기 전인데 아쉽지.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게 중요성을 못 느꼈고 그때는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치중을 많이 했었어. 쓰면 꽂혀가지고서 일하는 걱정은 안 했었어. 지금은 시대가 이제 한 15년이 바뀌었으니까 벌써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아 이게 중요성을 실감하게 느낀 거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슬슬 전 열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한번 또 끓어넘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아니, 그 욕망이 확 달아오르네. 이제 최선을 다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거기 그런 느낌이 또 확 와닿는 거예요. 근성 있잖아.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제껴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갖고. 내 눈빛이 달려있지 않냐? 대박. 15. 자, 청주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도쿄로 아주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흥분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5월 말쯤이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와요. 근데 그분이
아사히 TV 한국 코디네이터라고 전화가 와서 자기를 소개를 하시면서 일본 아사히 TV의 PD님이 우리 업체를 이제 찾아냈대.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조회수는 이렇게 690몇 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영상을 보신 거야. 보면서 우리 유튜브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전부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본 분들은 그렇더라고. 약간 장인을 찾는 그런 느낌? 우리가 청소가 오래된 경력을 인정을 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중간에 안 올까도 생각을 했었고 조금 망설였어요. 진짜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어요? 이제 우리 식구가 낭떠러지려고 밀더라고. 아사히 PD가 안 오면 안 된대. 저는 목에 칼 들어온 것 마냥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원한다면 나도 한번 가주지. 떠나보자. 별거 아니잖아. 가서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또 설정도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청소 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충청북도 그 시골 읍내에서 이렇게 유리창도 닦고 청소도 하면서 먹고 살지만 SNS 채널을 통해서 아 이렇게 컨택도 되는구나. 그래서 선진국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콜라보 이런 경쟁도 한번 해보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 유튜브, 페이스북, 뭐 블로그, 인스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당장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당연하죠. 네, 그 솔직히 사람 마음으로는 뭔가 나는 SNS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청소도 힘든데 뭐 블로그도 사진 찍고 해야 글도 할 써야 일이 되고 너무 많지. 내가 무슨 작가야, 내가 무슨 영상 편집가야 이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늘 갈등의 요지는 늘 갖고 살았죠 우리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회는 최선을 다해놓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긴 오는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걸로는 그러니까 그물을 많이 쳐놔야 돼. 어느 채널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지 그 고객이 찾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마케팅은 그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유튜브를 되게 활성화를 많이 못 시켰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 일이 많기도 했고 핑계는 가지가지 있지만 이게 트렌드에 맞는 채널을 가동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 그러던 중에 한 4개월 전에 올렸던 그 영상이 이제 이렇게 PD님이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됐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가지고 온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장비를 우리 사장님이 내 귀에다 대고 저 장비 좋지 않지 속삭이는 거야 늘. 그러면서 그 친구 영상을 늘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정말 문화재를 청소하는 데는 최고다. 이만한 장비가 없다. 그래서 그때 사게 됐어요. 지금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 장비를 안 샀다면 우리는 못 왔겠죠. 그것도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컨텐츠를 안 올렸다면 그치. 그 영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모르죠. 스위스 샤샤. 이태리 사람인데 스위스 가서 청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스위스의 어떤 바위에 그래픽 그 라카로 해가지고서 낙서해 놓은 거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그 장비를 그 바위로 옮겨서 그 장비로 이용해서 그냥 스팀으로 청소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같았으면 산에 올라가서 신나로 해가지고서 바른 다음에 걸레로 닦아놨겠지. 이로 헬리콥터가 뛰어난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쇼크였어. 야 이렇게까지 청소를 나도 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 대국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제 없이 청소할 곳이 있나 없나. 근데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가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을 노크를 하나 해봐야 되겠다는
모험적인 그렇게 발동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뭐 그거 투자해서 내가 뭐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다 생각하고선 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도 뭐 얼마짜리예요 그게? 1500 정도. 어쨌든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해외에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는 페이스북을 아직도 하세요. 일부러. 그게 트렌드가 늘 바뀌어서 페이스북 시대는 끝났다. 뭐 인스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주고받는 거는 또 가지고 가야 되고. 정말 SNS는 안 하기로 말하면 일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기로 말하면 밤잠을 정말 설쳐가면서까지 또 해야 되는 게 SNS고 그런 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도 사실은 있죠. 왜냐면 나이가 있어서 많이 잘 못 따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고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진실된 소통을 한다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내 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해요.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스토리는 뭐고 뭐 릴스는 뭐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이게 요런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거구나 이런 것쯤은 알게 됐고 그래서 늘 마케팅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대표님하고 사원님의 그 콤비가 엄청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런 작업하실 때 최선을 다하시고 그치.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이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런 SNS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게 혼자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보면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우린 나눠서 했으니까 여기까지 좀 탄탄하게 올 수 있었는데 농론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청소하고 저녁에 또 이 글 써서 올리는 거 그런 거 보면 야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본금이 없으면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본금이 없으면 노력을 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장 현실적인 거. 그럼요. 자본금 없으면 몸으로 뛰어야지.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걔 중에 창사랑 오셔가지고 저런 아줌마도 하고 저런 아저씨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앞서가는 거지. 자기 노력은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우리는 그 긴 시간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엔 안 된다는 거야. 간절해서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방금방 돈 안 벌려요. 노력해야지 벌리지. 그지? 그럼 혹시 대표님만의 청소기의 뭐 최종 목표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건 이루어야겠다. 이 청소업계 해보고 싶은 건 꼭 있어. 창사랑 윈도 클리닝 대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 꿈을 꾼 지는. 옛날 같은 사장님 성격 같으면 바로 해야 돼, 그 해에. 근데 살짝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더 조금 안정적일 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생겼더라고. 나는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뭔가를 다 갖춰놓고 하려는데 욕심이 있을 수 있어. 조금 부족하면 형편없어 이 소리 들을까봐 조금 더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거든.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갖춰지면 시작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또 완성시켜서 또 한번 해보고 그럼 차츰차츰 하다 보면 어느 기본적인 툴을 마크가 세워지고서 최종 뭐 3-4년 안에 그 대회가 자리매김되지 않나 생각을 해. 사람은 살아서 이름을 남기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듯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뭐. 내 욕심이야 그건. 대표님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그렇지. 근데 최근에 그런 계획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창사랑이라는 공간이 좀 넓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와서 네.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누가 청소에 관련된 강의 같은 걸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시작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쵸. 지금 여기 일본 왔다가 가고 또 밀려있는 이제 장마 때문에 못했던 일 좀 하고 나면 이제 우리도 이런 그런 어떤 한 달에 한 번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는 사장님이 그런 모임을 꽤 여러 번 했었어. 약품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전국에서 모아서 1박 2일로 속리산에 알프스 휴양림이 있거든요. 거기서 몇 번 했지. 교육비는 1박 2일에 그때 10만 원을 받고 강사님 섭외해가지고 1박 2일에 10만 원 받고 강사님 네. 섭외하고 먹을 그쵸. 거 준비하고 숙소 준비하고 네. 10원도 안 남았어요. 왜 하셨어요, 대표님? 아, 우리는 처음에 사실 그 블로그를 교육받고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알려줘야 되겠다.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청에 하청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예전에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업이 사람 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알려주자 그래서 블로그 강사님 초대하고. 그럼 그때 대표님께서 그 블로그 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청주에 청소업체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사장님을 알려주신 거야.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서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감사해야 된다. 그분한테 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해요, 진짜. 근데 우리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정말 한 40군데, 40개 업체 뭐 이 정도 모여가지고 그런 거 다 치르고 그때는 진짜 서로 그냥 이렇게 조건 없이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초창기였나 봐요. 완전 초창기였었죠. 어쨌든 두 분께서 수혜자이신 거잖아요. 그런 그쵸. 블로그를 통해서 그쵸, 하신 그쵸. 거고 네. 그걸 혜택을 보셨으니까 그걸 또 나눠주고 했지. 그래서 조건 없어. 그냥 너네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아. 이거 모르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거야. 그거였었던 거지. 그때 열정은요. 지금 여기 뭐 일본을 올까 말까?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무조건 고야. 고야. 가야. 가야 돼. 근데 그걸 세상에 그렇게 야 꼭 가야겠냐? 예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유리창 청소 재밌지 않냐?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혼자나 재밌어. 난 별로 재밌지 않아.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내 눈앞에서 더러워진 게 내 손길이 딱 닿으면서 깨끗해지는 그 전후가 확실하니까 그거에서 돈도 벌지만 내 만족감이 엄청 높아지는 청소예요. 진짜로. 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이 여기에 딱 결과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아, 이래서 재밌다고 했구나. 재밌네요, 여보.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는 청소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존재이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물질적인 혜택을 나한테 가져다 준 거. 내가 꼭 필요했을 때 그게 나한테 없었거든. 그런데 그 유리창 청소 하나 갖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나한테 마지막 직업 살아생전 마지막 직업 그럴 때 직업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유리창 청소가 아닌가 싶어. 나한테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물질적인 것보다 이제 시간적인 풍요를 좀 갖고 나의 이제 라이프 생활 그걸 조금 좀 치중 좀 해보고 싶어. 자전거도 타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게. 내 마지막 취미생활도 좀 재밌게 해보고 싶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사모님도 대표님과 그 청소의 그 인생을 함께 해오셨잖아요. 네. 사모님한테는 청소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존재이고? 청소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청소는 우리 사장님이 얘기해 무궁무진하다고. 근데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에서 얘를 가지고 오듯이 우리도 누군가한테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자부심 갖고 해요, 청소.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고 유리창 청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도구가 없나 수입을 하게 됐고 그걸 잘 사용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학원까지 운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를 표현하죠. 그런 거가 이제 정말 창사랑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청소가 사모님의 자아를 발견하게 그렇죠. 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맞아요. 도구가 된 거네. 팔붕이 근데... 아저씨 만나서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문장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였어. 나는 유리창 청소를 하는 사람인데 편리한 도구가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도구를 수입을 해서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다. 이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지금 잘 다듬어지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그냥 내 마음의 진실은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그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네. 네, 맞아요. 그걸 완성할 거예요. 네. 그래도 진짜 이 이야기가 너무 그리고 정말 나를 알리는 채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잘하잖아. 잘하고 그런 SNS를 보면서 늘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진실된 거를 표현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진실된 거가 그 상대방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와. 있는 대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네. 혼자 꺾고 혼자 놀지. 일부는 유리창 청소를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직접 하는지 서비스를 받는지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가시죠.